이게 우리가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이야기를 할 내가 TV에서 볼 만한 주제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상 굉장히 파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큰 문제다. 국가 안보의 핵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김정은 건강이다. 우리 국방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중국이 김평일을 내세워서 이제 소위 북한을 접수하는 요 사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. 요 때는 우리 군도 작전상 개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. 이때부터는 속도전이에요. 중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전에 우리나라와 우리가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주한미군이 같이 북한을 접수하는 작전이 동시에 실행됩니다. 네.